미쳐 당신 생각하면 내 가슴을 벅차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로트 BJ쇼 가수 경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추빈입니다. 네, 저희가 새로운 복장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경수빈 씨는 날로 이뻐지시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이쁜 예. 사람에게는 이쁜 사람만 보이는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항상 곱고 착한 예.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셔서 우리 가수 초빈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연말 연시가 지금 다가옵니다. 뭔가 마음이 많이 바쁘지만 오늘 저희가 소중한 글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초빈님? 네. 잘 들어주시고 예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글은요. 예. 냉탕과 온탕이 오가는 인생 글을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5천원 인생? 아니야. 냉탕은 5천원 인생이고요. 예. 5억은 온탕 인생이라고 저는 감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하지만 예. 5억보다는 내가 볼 수 없는 5억보다는 내 지갑에 있는 5천원이 소중할 때도 있지요. 아,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너 얼마 벌어다 줄 수 있게 줄 수 있어. 내가 책임질게 하는 사람들 참 예. 많아요. 예. 일명 사기꾼들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예. 탓하기보다는 내가 욕심을 안 부리면 된다. 예. 내 지갑에 있는 당장의 콩나물을 살 수 있는 맞아요. 2천 원이 나에겐 가장 소중하고 내 가족이 행복할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을 안 부립니다. 예. 네. 초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욕심이 많으면은 예.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알죠. 사기꾼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면 돈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돈 얘기가 사기꾼들은 알아요. 같은 제 욕심을 많이 부리는 사람을 금방 아니까 예. 그쪽으로 제 초점을 맞춰서 아 이게 사기꾼 얘기 사기꾼 시리즈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돈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예, 5천 원 인생과 5억 원. 인생인데 제가 먼저 소개를 예, 좀 드려도 될까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찼습니다. 아, 예. 그러게요. 예, 이거를 한 구절을 놓치면 좀 이상해지는 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예, 잘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5천원 인생과 5억원 인생. 당신이 만약 쇳덩어리 하나를 이어서 그대로 팔면 5천원 정도를 받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 쇳덩어리를 가지고 말발굽을 만들어 판다면 1만원까지 가치를 높여 팔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말발굽 대신 바늘을 만들어 팔면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시계의 부속품인 스프링을 만들어 판다면 5억 원 정도까지 그 값어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요. 만화가로, 인류학자로, 사업가로, 야구선수로 활동했던 미국 로버트 리플리 1890년생
그리고 생을 마감하신 분이 아 마감하신 날짜가 1949년이십니다. 어. 예, 로버트 리플리가 남긴 명언입니다. 똑같은 원료를 갖고 있어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쓰임새와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한 말인데요. 1년은 12개월, 365일, 8760시간, 8760시간. 시간까지는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8760시간이 되는군요. 예. 이렇게 의미 있는 숫자로 되어지는데요. 이 엄청난 시간을 누가 주었습니까? 이 시간은 부자나 지식인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며 권력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 그리고 노인이나 어린이, 그 모두에게 똑같이 매일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얻기 위하여 특별히 한 일도 없습니다. 1초를 얻기 위하여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죽인다면 바로 내 인생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노 교수님이 옛 제자들한테 이렇게 아흔까지 살 줄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일세. 65세에 대학 교수를 은퇴하고 25년을 잉여로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산 세월이 참으로 아까워. 자네들은 그렇게 살지 말게나. 5천원 인생으로 사느냐 아니면 5억 인생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전반전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 앞으로 남은 후반전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전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 앞으로 남은 후반전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전반전에 실수하고 무의미하게 보냈다면 후반전은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충분합니다. 지금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값지게 사용할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후반전 인생을 명품으로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 예,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경수빈 씨는 남은 후반전 인생을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남은 후반전 인생이요. 나는 언제나 당신만을 위한 유식처럼 당신 생각하면 내 가슴을 벅차오. 세월아 내 청춘
된다. 인생이요. 남은 후반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여기 글에도 나와 있고. 예. 근데 남아 있다는 거는 제가 살아 있어야 남아 있는 거잖아요. 잘 먹고 열심히 살아 아침에 눈뜬 것에 대해서 그게, 감사하고. 그게 정답이죠. 네. 저는 네네. 하루가 너무 아까워요, 사실은. 하루가 아까우세요? 네, 잠자는 게 아까워요. 잠자는 게 아까워서 하루 동안에 눈 못 뜰까 봐? 아침에? 아니요. 하루 동안에 네. 모든 일을 많이 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없어요. 부족해요. 잠자는 시간이 너무 네. 아까울 정도로 시간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활용을 하세요? 시간을? 뭐 일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노래도 열심히 하러 다니고 여기 TKBN도 열심히 오고 네. 예. 뭐 그 정도로 잠은 나중에 많이 잘 거잖아요. 하지만 잠이 보약이에요. 충분히 주무시면서 근데 잠은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숙면이라 그래요. 예. 네 시간을 자도 다섯 시간을 자더라도 충분히 깊숙한 말 그대로 예. 숙면을 취하셨다면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예. 것 같지 않습니다. 숙면을 취하실 수 있도록 예. 네 알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 예 또 예, 이렇게 본인의 직업을 위해서 또한 예. 주변 분들 지인 분들이나 가족 분들을 예.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가수 초비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이게 5천원 인생과 5억 인생이라고 했지만 5천원 인생이든 5억 인생이든 다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지갑에 2천원 콩나물 살 수 있는 내 지갑에 그렇죠. 2천원이 가장 그렇죠. 소중할 네, 때가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돈으로 따지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부가가치를 못해서 만 원짜리를 5천 원짜리를 5억으로 만들어라 아니면 500으로 만들어라 그쵸. 그 부지런함을 예. 금전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결론은요. 내가 할 탓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예. 내가 정말 부지런해서 쇳덩어리를 아무 생각 없이 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급한 마음에 그냥 5천 원에 팔아버리자. 게으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이 아니더라도 뭐 5천 원짜리지만 만 원짜리를 한번 그러니까 5천 원짜리를 5억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되게 힘들 거예요. 이거 어떻게 조만간에 5천 원짜리를 5억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겠습니다.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예. 기운을 예, 예. 저에게 팍팍 주세요. 예, 저는요. 예. 5천 원짜리를 그냥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로 만들어 보고 물론 예.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면 500만 원, 5천만 원, 5억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단계. 물론 단계가 네. 있겠죠. 한 번에 5만 원짜리를 5억으로 만들면 저는 그죠? 포기를 할 것 같아요. 한 번에 5억은 못 만들겠죠. 제가 예. 성격이 굉장히 급해가지고 예. 저는 예 그렇게 서서히 가겠... 서서히 네. 단계를 밟아가면서 네. 5억까지 만들겠습니다. 네, 같이 만들어봐요. 예, 예. 그 2억 5천, 예. 2억 5천 분명히 절반 나눠드릴게요. 약속했습니다. 예, 예. 예, 방송 거짓말을 예, 안 하니까 시청하시는 분들하고 네. 약속하겠습니다. 같은 동네잖아요, 또. 예. 아, 이러다 다 뺏기는 거 아닌가 몰라요. 네. 아, 우리 가수 초비님도 예. 정말 그 연말 연시를 앞두고, 예. 네, 이제, 보태지는 인생, 예. 가는 인생, 예, 좀 비슷한 글을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예, 저도, 인생에 관한 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를 따라 갈 수 없단다.